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ITQ Excel에 관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느냐 하는 건데, 항상 그래요. 모든 과목 특성상 첫날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날 빠지면 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이라서 첫날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셋째 날 처음 오시면 이제 그분 더 힘들어 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다 설명 놓쳤으니까는. 그럼 이제 영상,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공부방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그 핸드폰 상에서도 제 문자를 보시고 터치하시면 모바일용 홈페이지로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공부방이 나와요. 어떻게 뜨냐면은 모바일용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한쪽에는 뭐 갤럭시, 오른쪽에는 아이폰 형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공부방 요걸 누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공부방처럼 다 뜨거든요. 그러면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어제 그저께 공부했던 내용이 12번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10월 8일에 시행한 거. 그럼 여기 있는 동영상 링크 걸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유튜브상으로 넘어가서 유튜브상에서 이제 보게끔 하는 건데, 이건 광고니까 살짝 넘기고요. 예, 요런 내용이 이제 쭉 진행이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에 올라갈 테고요. 예. 오늘 공부방은 순서상에 13번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제가 낮에 또 은평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야간에 서초를 또 와요, 여기. 그래서 또 이제 야간에 다른 과정을 개강하는 걸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강좌를 보시고 싶으시면 또 보시면 돼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쭉 복습하시면 되죠, 뭐. 예, 네,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Q 시험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시험 문제 패턴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A4 용지 4페이지 분량. 그러니까 A3 용지 양면으로 인쇄가 돼서 나와요. A4 용지 2배니까 A3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4페이지가 양면으로 나오는 거죠. 한 문장, 한 페이지당 이제 A4 용지로 나오는 거죠. 우리 교재보다는 더 크게 나옵니다, 글자가. 그리고 제일 먼저 수건 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수건 번호 대신 성명으로 입력한다. 얘는 반드시 내 문서 안에 있는 ITQ라는 폴더 안에다 저장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답안이 전송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입력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는 연습은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험번호가 없으니까는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저장 명령을 걸어가지고 C드라이브에 ITQ가 혹시 없을 테니까 D드라이브에 가시면 ITQ 폴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ITQ 폴더 안에다가 오늘 교재가 33페이지니까 예, 뭐 00000033 뭐 이런 식으로 빼기 각자 이름 33페이지라고 해서 연습하는, 그런 연습만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는 1, 2, 3, 4, 5, 6, 7, 8하고 8자리를 썼는데 오늘은 06개 33에서 8자리 숫자 쓰고, 또 이따가 34페이지, 35페이지 연습하실 때는 또 3, 4, 3, 5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연습하는 거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저장부터 시키라 그래요, 감독관님께서. 예. 그러면 일단은 저장하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그 시험은 있는 그대로 두고 시험을 보게 해요. 그런데 ITQ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지 하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ITQ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할 것 없이 원래 파일 그대로 작업하지 않고 꼭 고치라 그래요. 여백을 고치라고 하든지 사이즈를 고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하든지 뭔가를 꼭 건들라 그래요. 그게 시험 패턴이에요. 그거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A 열너비를 모두 다 1로 바꾼다 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시트가 3장이 나오는데 시트 1, 시트 2, 시트 3 하고 나오는데 걔네 이름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 있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네 번째 시트가 없으니까 제3작업까지 이름을 일단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고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돼요. 0점 처리가 돼요. 왜냐면 제일 앞에 있는 제1작업 정답 파일하고 정답하고 우리 문서상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시트하고 비교를 해요. 여기는 시트 1이야. 정답은 제1작업이야. 시트가 다르죠? 0점. 또 제2작업하고 시트 1을 비교해. 시트 명칭이 다르잖아요? 0점. 맞은 점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안에 아무리 내용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열너비 1도 고치는 연습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라서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시트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식에 가면 시트 이름 바꾸기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시트 2번에 가서도 서식에 가서 시트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더블 클릭을 해서 제1작업 시트 2번도 더블 클릭을 해서 제2작업 시트 3번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시트 명칭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열너비를 1로 바꾸고 나서 시트 이름을 바꾸거냐 시트 이름을 바꾸고 나서 열너비를 1로 바꾸냐 하는 건데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너비를 1로 바꾸기 시작하면 제3작업 제 시트 세 번째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A 열너비를 거꾸로 고치시면 돼요. 제1작업의 열너비를 고치고 제2작업의 열너비를 고치고 제3작업의 열너비를 고쳤단 말이야. 지 시트 1, 2, 3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시트니까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이름을 먼저 바꾸고 왔으니까 A 열너비를 1로 바꾸는 작업을 역으로 하는 거죠. 역으로 제2작업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제1작업도 열너비를 1로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지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A열의 너비를 조정하는 거를 먼저 하면 시트의 이름은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거꾸로 나가면서 하는 거고 1작업, 2작업, 3작업 순서대로 이름을 고쳤으면 열너비는 제3작업서부터 2작업, 1작업 역으로 거꾸로 수정해가면서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있는 규정은 다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하는 문제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입력하는 문제지 우리 교재 보시면은 33페이지 중간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모든 글꼴을 어떤 글꼴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대요. 어떨 때는 굴림으로 하세요, 어떨 때는 도듬으로 하세요 하고 바뀌거든요. 우리 문제지 여기는 지금 굴림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시험을 3번 보는데요. 1교시 문제는 그렇게 돼 있고 2교시도 굴림. 그 다음에 3교시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볼까요? 3교시도 굴림이네요. 9월달에 시행했던 문제지는 1, 2, 3교시 다 굴림으로 글꼴을 바꾸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 32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 문제지 연습은 도듬이란 글꼴로 바꾸라고 돼 있죠?
간혹 바뀔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글꼴을 바꿔놨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이 글꼴 전체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굴림이라는 거로 바꿔야 되는데 굴림이라고 글꼴을 직접 입력을 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럼 밑에 굴림이라고 뜨죠?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굴림해서 엔터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은 목록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은 홈페이지 수업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글꼴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롯데마트 글꼴도 보이고 맨발의 청춘 글꼴도 보이고 되게 많잖아요. 엄마의 편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시험장에는 이런 글꼴은 없으니까 굴림 찾는 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금방 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굴림이라고 검색해서 엔터 눌러도 굴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써있는 게 있냐면은 숫자 및 회계서식,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숫자에 관련된 얘네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로 하래요. 그러면 무조건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세요. 엑셀의 전체를 선택할 때는 Ctrl A 눌러도 전체가 되고요. A 왼쪽, 1 위에 보면 삼각형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이콘이 여기를 눌러도 전체 선택이 돼요. 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도 전체 선택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요 위에 삼각형 도구 기호를 눌러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MS 계열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확인치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해제가 됩니다. 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어떤 애는 왼쪽 정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했거든요. 얘는 숫자니까 본래 오른쪽에 있는 애고요. 글자는 왼쪽에 있는 애인데 가운데 정렬을 해제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하시오 해놓고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누르면 그대로 가운데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가운데 정렬을 눌렀다가 다시 누르게 되면 해제가 돼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으니까 요 위에 이렇게 약간 진하게 보이잖아요. 선택됐다는 뜻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한 번 더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시간 낭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1, 2, 3번 줄에 있는 데이터는 나중에 입력을 하고요. 네 번째 줄서부터 들어있는 거 있죠? 네 번째 줄서부터 들어있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 이 오른쪽에 1, 2 또는 아래쪽에 3, 4, 5, 6 같은 경우는 숫자를 가로 숫자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 번호니까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입력을 해보시고요. 잠깐 알려드리면 이 시험에서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두 줄짜리,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중복되는 메시지들, 그리고 여기 보면 콤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 콤마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콤마는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면 세 칸이 하나로 병합이 됐거든요. 여긴 두 줄이 병합이 됐고요. 이런 경우는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얘가 한 칸이 돼요.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병합을 시켜줘가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줄 데이터 입력이 있어요. 두 줄 데이터 입력은 첫 번째 첫 줄을 입력하고 두 번째 Alt 플러스 엔터 누른 후에 두 번째 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두 줄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줄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Alt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줄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33쪽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주문량이라고 하는 너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되게 넓어 보이죠? 그 넓은 이유가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 테고요. 주문량 순위도 넓어요. 그렇죠? 왜 글자가 다섯 글자니까. 엑셀은 기본적으로 우리말 네 글자 들어가요. 한 셀에 그러니까 상품 코드 이름 딱 맞는데 주문량 순위 같은 경우는 글자가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 J와 K 경계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좀 벌어져요. 상품명 같은 경우도 C와 D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은 좀 넓어질 겁니다. 근데 주문량은 일부러 더 넓혀야 돼요. 그거는 굳이 안 넓히셔도 되고, 이따가 상품명 옆에 버블 세탁기라는 글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러블리 원피스가 가장 길어요. 그렇죠? 이 글자가 집어넣고 나면은 여기다 러블리 원피스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놓고 나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블리 원피스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다른 글자가 들어가지만은 일단은 얘는 건들지 마세요.
예,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 조건은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제목 도형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결제란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를 다 입력하시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 도형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제란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요령이죠. 그러니까 경험에 나온 요령이죠. 그 다음에 주황을 입력하시, 주황색으로 칠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연한 녹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한 녹색이란 얘기죠. 그러면 색상 채우는 곳에 가면 시험에 테마색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테마색은 절대로 안 나오고요. 표준색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 왼쪽에 있는 게 연한 녹색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연한 녹색이라고 떠요. 그렇죠? 끝에 있는 게 보라, 아, 자주. 그 다음에 진한 파랑.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연한 파랑. 녹색, 연한 녹색, 노랑, 주황, 빨강, 자주. 진한 빨강. 이렇게 진한 빨강. 색깔이, 명칭이 뜨죠? 그렇죠? 꼭 그거에 맞춰서 색깔을 지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다? 틀린 거다. 네.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하나. 숫자값 하나 잘못 썼던 것도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시사항대로 안 하면 당연히 틀린 거고요. 지시사항대로 안 하면 감점이 커요. 글자에 오타 탈타가 나는 거는 감점이 적지만, 지시사항 불이행은 점수가 크게 납니다. 감점이. 그 다음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A 열너비를 왜 1로 조정을 합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입력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IQ라는 시험은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잘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A의 첫 번째부터 입력하지 않고 B의 두 번째부터 입력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B의 네 번째부터 입력을 했죠. 위에 세 줄은 제목 도형이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좀 약간 비워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얘도 이렇게 넓혀놓고, 첫 줄을 넓혀놓고 여기다가 도형을 집어넣고 결제란 만들어도 돼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 번째 줄부터 입력했는데, 일단 첫 번째 칸은 왜 이렇게 좁혀놨느냐. 여러분 이따가 선을 그리실 거 아닙니까? 테두리 선을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기다 테두리 선 그려볼게요. 원래 있는 데이터가 여기다가 이렇게 테두리 선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A 왼쪽에 보여요? 안 보여요? 프린터로 당연히 인쇄하면, 프린터로 인쇄하면 보여요. A, B, C, D 다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하는 거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화면상에서 안 보인다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A를 좁혀놨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1만큼 좁히지 않고요. 0.5로 더 좁혀요. 더 좁혀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부분을 빈칸을 하나 주는데 A가 보일랑 말랑 좁혀요. A가 보일랑 말랑. 그러면 인쇄할 때는 어차피 보이겠지만 화면상에서 잘 보이잖아요. 근데 보일랑 말랑 한다는 건 참 애매하니까 시험에서는 1로 조정하세요 라고 한 것 뿐이죠. 실제 업무에서는 0.5 정도로 더 줄여요. 그 차이입니다.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제란은 마지막 칸 하나를 비워두고 그 옆에 L의 세 번째부터 두 줄 네 칸을 블록을 잡습니다. 두 줄 네 칸. 그리고 테두리선을 그릴 겁니다. 아, 물론 여기 테두리선은 더 붉은 상자 테두리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더 집어넣어서 굵은 상자를 더 테두리 제목하고 아래
이제 통계내는 란에, 분석하는 란에다가 굵은 줄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제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력한 칸보다 더 칸이 좁아 보여요. 여기 MNO라고 하는 오른쪽에 결제하는 그 사인하는 난 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넓지 않고 좀 더 좁아 보여요. 좀 더 좁아 보여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칸은 당연히 좁겠죠. 그리고 얘도 병합을 해야 되고요. 병합, 병합. 그래서 여기다 결, Alt, Enter, 재. 그리고 담당, 제가 뭘, 어? 제가 뭘 눌렀길래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나요? 담당, 그 다음에 과장, 차장. 결제라는 좁혀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를 1, 2, 3번 줄에다가 제목등을 집어넣고 할 때는 이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면 이 첫 줄도 높아져요. 그래서 결제란을 만들고 나서 붙일 겁니다. 그리고 1, 2, 3번 줄의 줄높이를 바꿀 거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칸은 좁혀야 되고 위아래 병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세 칸은 너비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딱 봤을 때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다 너비가 좁혀져 있네요. 실제 시험 문제지는 여기 보세요. 얘는 넓죠? 얘는 너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너비를 조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너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굳이 너비를 건들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좁아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 얘를 복사하시고 컨트롤 C 복사 누르시고 나서요.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다른 데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칸 그림으로 붙이기 누르면 이렇게 원본의 내용이 이미지처럼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미지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그냥 그림으로 붙이면 이 위에 그림이 하나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옮기셔도 돼요. 그리고 원본은 반드시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LMNO 위에는 칸의 이름을 블럭을 잡아서 칸 문자를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뒤에 테두리 선들이 배경이 보이는 건 있어요. 좀 보기 싫죠. 이거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요. 눈금선을 안 보면 돼요. 눈금선을 안 보면 깔끔해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기가요. 이거는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안 보기 때문에 깔끔한 것 뿐입니다. 예. 어차피 프린터로 인쇄하더라도 이 안내선은, 요 안내선은 칸 경계선들이죠? 안 나와요, 인쇄할 때는. 그래서 얘네들을 인쇄를 할 때 선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쇄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을 그린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지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던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져오던 간에 붙이기를 해놓고 원본은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만들 겁니다. 제목. 제목 도형에는 어떤 사다리꼴 도형을 하는지 어떤 도형을 하는지는 문제지에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문제지에 보셔야 되고요.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상, 속성 그리고 채우기 색상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뭐 보면은요 삽입 도형 우리는 기본 도형에 있는 십자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줄, 세 번,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일단 글자는, 글자는 여기다 맞춰놓고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다 놓고 글자를 쓰면, 글자는 들어가는데, 24포인트로 했을 때, 글자가 깨질 거예요. 자, 홈쇼핑, 베스트, 상품, 판매, 현황. 그렇죠? 글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글자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높이를, 줄 높이를 살짝 한 50% 정도 높여주셔야 이 글자가 정확히 보일 거고요. 당연히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셔야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지시사항은 없지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글자 색깔은 아까 여기 보니까 굴림, 그렇죠? 굴림. 24포인트. 글자 색깔은 깜장, 굵게, 진하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연한 녹색인가요? 그럼 옆에 있는 페인트통에 가서 연한 녹색 맞나요? 잠깐만. 색깔이 이상하다. 연한 녹색. 아, 밑에 거는 황녹색이죠? 이거는요. 요거. 요건 연한 녹색이 아니라, 여기 황녹색이었죠? 황녹색. 근데 황녹색이라는 색깔은 없는데. 그냥 녹색이겠지,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색깔이 이상하게 돼 있죠? 제목동은 연한 녹색인데 녹색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로 쓰레 아 여기 써 있네요. 황녹색에 강조 3 60% 더 밝게라는 색깔로 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녹색에 황녹색이라고 돼 있는데요. 황녹색 강조 3에 60% 더 밝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간혹 색깔이 나오나 봐요. 근데 저 기억에는 안 나왔거든요. 여기 있는 색깔 중에서는 표준색만 대부분 나왔는데, 테마색 중에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불과 몇 분 전에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에는 나왔네. 이 문제에는. 시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색상 중에서 보시면 녹색은 있고 연한 녹색은 있는데 황녹색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테마 색깔에 황녹색 강조 몇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주 강조 4 뭐 이런 거. 근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몇 퍼센트 더 밝게, 몇 퍼센트 더 어둡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테마색에 맞춰서 색깔을 넣어주시면은, 예, 색깔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지가 컬러가 아니고 흑백 문제지로 나와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게 노랑이구나 하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책은 컬러로 나왔지만, 뒤에 한번 넘겨보실래? 뒤에? 뒷부분에 있는 문제지 모의고사를 보시면 다 흑백으로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는, 예.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이게 이 도형이 H까지 갔어요. H 절반까지. 근데 얘는 여기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고, 공간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어때요? 공간이 없죠. 비좁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주문량도 늘어나고 주문량 순위도 늘어나고 할인가도 늘어나야 돼요. 이 부분이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나면 보세요. 이제는 뭐 여유 있게 들어갔네. 이렇게 늘어난다고. 예. 그리고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삐져나가도 뭐 그렇게 감점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요, 모든 글꼴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제목 도형 집어넣고 서식 지정했고요. 결제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 했고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유효성 검사. H14번째 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나서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상단에 있는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의 중간에 보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는데, 유효성 검사에 가보시면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 설정만 시험에 냅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어떤 것도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모든 값에 제한 대상으로 걸려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서 목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얘를 목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밑에 원본만에다 클릭하시고 나서는 C의 다섯 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 C의 다섯 번째부터 C의 12번째까지 상품명 있는 애를 영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화살표를 눌러서 가장 긴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가장 긴 글자. 이 가장 긴 글자가 이 AC칸에 다 나와야 돼요. 아까는 얘가 사실은 좁았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질 테고, 너비가. 그래서 주문량이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셔서 버블 세탁기라는 거로, 원래는 버블 세탁기로 쓰여 있었으니까 이거로 이제 바꿔주셔야죠. 그럼 그 옆에 쇼핑가는 뭐냐면, 버블 세탁기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쇼핑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 쇼핑 가격이. 그래서 버블 세탁기 말고 뭐 핸드로션을 선택하면 핸드로션 쇼핑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6번 문제로. 그 다음에 셀 서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셀 서식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숫자 뒤에다가 원자가 나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문제처럼 이 구분란에 무슨 무슨 상품이라는 글자가 메시지가 찍혀 나오게 하라는 거죠. 즉 대박이라고 썼는데 대박 상품이라고 나와야 되고, 인기라고 써줬지만 인기 상품으로 나오란 얘기죠. 내가 직접 이 글자를 대박 상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블럭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이런 게 있지만, 왼손으로 컨트롤 1번이 셀 서식이고요. 물론 홈 탭에 가셔서, 홈 메뉴에 가셔서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자그마한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 누르셔도 셀 서식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동안은 셀 서식을 계속 쓰셔야 되거든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엄지 컨트롤, 검지 숫자 1번, 왼손으로 컨트롤 1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 하고 표시 형식에 G/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지우시고 나서 골뱅이 assign 누르시고 상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문제도 이렇게 써 있어요. 셀 서식을 지정하는데 문자 뒤에 우선 상품이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골뱅이하고 상품이라고 쓰면 된다. 골뱅이라는 assign이라고 하는데, 이 assign의 특징이 뭐냐면은 엑셀에서는 입력받은 글자값이란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글자일 경우 그러니까 입력받은 글자, 문자 뒤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assign을 넣어주고 골뱅이 하고
그냥 우리말로 따옴표 없이 쓰셔도 되고 따옴표 넣고 쓰셔도 되고 따옴표 없이 쓰면은 가서 보시면 따옴표가 들어가요. 근데 따옴표가 이상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요걸 집어넣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 지우셔가지고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고 따옴표를 먼저 찍고 나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예,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입력받은 글자가 다 뭐로 나왔다? 대박 상품, 인기 상품하고 자동으로 글자가 나오더라. 만약 여기다가 멋진이라고 쓰면 멋진 상품이라고 나올 거예요. 입력받은 글자 뒤에 무조건 상품이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름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정의. 이름정의. 그래서 T5번째부터 T12번째까지를 분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래요.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글자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블럭을 잡고 나면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상자. 이름 상자는 셀 주소가 보이는 곳이 이름 상자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문제지에 나온 대로 분류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참고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입력하게 되면은요, 이 상태에서는 수정을 못해요. 잘못 입력하시면 수정을 못합니다. 얘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수식이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 이름관리자 함수로 라이브러리 끝에 보면 지나서 이름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얘를 편집을 하든지 삭제를 해서 새로 만들든지 하셔야 돼요. 뭐 틀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 입력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에요. 이 세 군데가 숫자인데 오른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홈에 가서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 눌러주시면 다 오른쪽 정렬이 돼요.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자동으로 천 단위마다 콤마가 찍힙니다. 주문량은 세 자리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콤마가 안 찍혔지만 시중가나 쇼핑가는 아무래도 세 자리가 넘어가서 네 자리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콤마가 찍히고 오른쪽 벽에 살짝 떨어지고요. 오른쪽 벽에 살짝 떨어지고 오른쪽 정렬이 다 들어갑니다. 쉼표 스타일의 특징이 그래요. 이거를 다시 블럭을 잡아서 그 상단에 회계라고 찍히는데 회계.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수점의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회계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얘를 다시 요 화살표 눌러서 일반으로 바꾸시면 원래 숫자로 돌아옵니다. 꾸미지 않은 게 일반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니까 자동으로 이 너비가 약간 넓어질 거예요. 너비가 넓어지면서 천 단위마다 구분과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테두리선도 마찬가지죠. 테두리선도 두 줄짜리 컨트롤 1번 누르셔서 테두리 컨트롤 1번 누르는 겁니다. 엑셀에서 컨트롤 1번은 생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대각선 집어넣는 방법 있죠. 대각선 선 넣어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저장하시면 되죠. 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힌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대박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한다 라고 할 때, 예, 그 추가 옵션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아까 여기,
표시 형식에 보면 사용자 지정 뭐 맞춤하고 표시 형식에 그 자세히 버튼에 조그만 화살표 있잖아요. 추가 옵션 단추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골뱅이 상품이라고 입력했는데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단위 원 이런 거 있죠. 시중가, 쇼핑가 이런 애들. 여기에 그 천단에마다 구분 기호 찍어주는 거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돼요. 얘네들은. 예. 왜냐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기반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서 움직여진다 하는 얘기죠.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요. 또 새로운 문서를 하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입력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5쪽까지 두 개를 다 입력을 할 겁니다. 참고로 입력하는 시간은 한 15분? 한 개당 한 15분 정도? 15분에 입력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5분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입력하고 나서 계산 작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0분간 시험을 보는 건데 전체가 평상시에 55분 안에 마무리를 줘야 돼요. 55분 안에. 그래 시험장에 가면 떨리거든. 그럼 어버버버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때문에 55분 안에 마무리를 짓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평균 내열이 소수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소수점이 없고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이야. 들쑥날쑥한 게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 자리 숫자가 넘어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찍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 샷 이거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숫자일 때는 값이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대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상단에는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대를 써도 되고 그럼 여기가 몇 대? 25대라고 왜 보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골뱅이하고 대를 쓰면 퇴짜가 안 나오거든. 요 위에 보기라는 곳에 보셔야 돼. 일단은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안 나오잖아요. 아까 샷콤마 샷협용 다음에 대를 찍으니까 대라는 메시지가 위에 찍혔잖아요. 여기 위에. 그렇죠. 이러면은 답이 되는 거고 G슬래시 표준 다음에 대를 써도 위에 몇 대라고 숫자가 보이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미리 보기 식으로 이걸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챙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메시지만 찍히는 거라면 G슬래시 표준 콤마가 찍히는 거라면 샷콤마 샵샵 0 쓰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숫자가 두 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G슬래시 표준 다음에 대를 찍어도 되고 샷콤마 샵샵 0 다음에 대를 찍어도 되고 샷콤마 샵샵 샵 다음에 대를 찍어도 되는데 얘는 거의 안 써요. 이거는 불안스럽거든. 그러니까 보통 요거로 많이 쓰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이제 입력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날 해보고 오늘 해봐서 입력하는 거는 나름 다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나 첫날 못 들으신 분은 앞부분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결제란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형 만드는 과정이 좀 혼동이 되실 수 있으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공방에 오셔가지고 보니까는 제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부방에 첫날 공부한 내용이 요거죠. 지금 요거요. 이거는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클릭하시면 제 강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뷰수가 100회예요. 100회 조회수가 많이 복습하셨다는 거예요. 안 보신 분도 있었겠지만서도 예. 그렇게 해서 쭉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학습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는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36쪽을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1작업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럼 제 1작업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제란 만들고 제목 도형 만들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1번, 2번 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건 1번 문제, 2번 문제. 즉 판매순 여기서 말하는 이게 하나의 문제고 이쪽에 있는 게 하나의 문제고 3, 4, 5, 6은 각각 한 문제씩이고 1, 2번은 여러 개가 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을 우리가 다 꾸몄잖아요. 조건은 다 꾸몄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죠.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층에 제조 날짜를 구하시오, 추가 주문 여부를 구하시오, 뭐 평균을 구하시오, 순위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작업을 여섯 문항을 하고요.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을 할 겁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메모해 드리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계산 작업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계산 작업. 계산 작업은 여섯 문항이 나옵니다. 각 20점씩이고요. 예. 여섯 문항이니까 120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입력한 거, 지금까지 입력한 게 100점이에요. 여섯 문항 계산하는 게 120점, 일곱 번째 조건부 서식 꾸미는 게 20점. 그래서 후반이 140점이에요. 전반이 100점. 그래서 얘가 얼마다? 240점. 240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입력하는 게 100점이에요. 그리고 계산 작업 120점, 조건부 서식 20점. 그래서 이 뒷부분이 140점. 네. 1번. 제조 날짜를 구하시오. 연도는 2017. 그 다음에 제품명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원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곱번째 여덟번째 숫자를 1로 하는 제조 날짜를 구하시오. 어떤거 볼까요? 여기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제품명에 연도는 2017년도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108 이라고 써 있는데 1108에 11이 11월이고 뒤에 08이 08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 08일로 제조 날짜가 나와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데이트 함수를 쓰래요. 그리고 MID, 미들 함수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XOC-1108 같으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2017년 11월 08일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책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첫째, 여러분들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아셔야 되고 미들이라는 MID 함수를 아셔야 이걸 풀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 드릴 테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함수란 말이 나왔어요. 함수요. 함수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function.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죠. 그 F가 function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F1번 누르면 뭐 나와요? 도움말 나와요. F2번 누르면 윈도우상에선 이름 바꾸기, 폴더 바꾸기 이렇게 나오고요. 엑셀에서는 셀 내용 고치기 이거로 나와요. F3번 누르면 찾기, 검색하는 기능이 나오고 대부분이 컨트롤 F 누르거나 똑같이 이렇게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학에서는 function을 함수라고 불러요. 엑셀에서도 function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function을 다른 말, 다른 기능 프로그램상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사인, 코사인, 뭐 밑변, 밑변, 높이 이런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졸업해서 지금까지 써본 기억이 없어요. 전 다행히도 이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배우긴 더 배웠고 컴퓨터상에서 써먹기는 몇 번 써먹었는데 굳이 쓸 일이 없더라고. 사인 코사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험에 나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쿠쿠 압력밥솥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엑셀은 이렇게 씁니다. 는 하고 기능 이름을 불러요. 쿠쿠 압력밥솥. 그리고 괄호 열고 안에다가 쌀 물 하고 뚜껑을 닫아요. 엔터를 탁 치면 밥이 돼. 얘가 쿠쿠 압력밥솥은 밥 만드는 기능이에요. 예. 는 믹서기 라는 기능 함수를 불러요. 괄호 열고 여기다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가 나오기도 하고 간혹은 딱딱한 거를 갈면은 가루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믹서기는 아, 음료를 만드는 기능 또는 어떤 걸 분쇄하는 기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는 데이트 대소문자 구별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여기다가 년도 월 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날짜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는 데이트 2017년도 11월 08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2017년 11월 08일 날짜로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트라는 함수가 함수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능입니다. 는 sum 하고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이 숫자들의 합계가 나와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는 product 하고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숫자들의 곱 결과가 나와요. 프로덕트는 곱셈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는 맥스 괄호 열고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 숫자가 있는 범위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 다른 말로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맥스 함수예요. 맥시멈 밸류의 줄임말.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숫자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 합계를 구하고 싶어.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아, 최대값이야 뭐 눈으로 훑어보면 아, 700일이 제일 크구나 알 수 있지만 이 데이터가 8개가 아니라 8만 개면 어떻게 돼? 귀찮잖아.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근데 80만 개야. 그러면 나는 계산할 줄 아는데 한 1년 걸릴 것 같아. 귀찮잖아. 힘들잖아요. 할 줄은 아는데. 그럴 때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는 average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범위를 넣어도 되겠죠. 그럼 범위들의 합계가 나오고 또 숫자들의 합계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데이트 함수, 그 다음에 미드 함수, 그 다음에 if 함수, 뭐 라운드 업 함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함수들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랭크 함수, 그 다음에 스몰 함수, vlookup 함수 이런 거. 함수가 몇 문제 나오냐면 약 8개에서 9개 정도가 나와요. 8개에서 9개 정도 함수가 나오는데, 예. 어떤 문제는 한 개만 함수를 내고요. 어떤 문제는
두 개씩 문제가 내기도 해요. 1번은 데이트하고 MID 두 가지가 나왔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라운드업하고 디 에버레이지는 두 개가 나왔죠. 어떤 애들은 랭크 하나만. 근데 랭크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라는 게 나와요. 앰퍼센드.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이걸 우리는 앰퍼센드라고 읽어요. 앰퍼센드. 다른 말로 그리고. 엔드란 뜻이 엔드, 엔드, 엔드. 엔드라는 말을 앰퍼센드라고 쓰거든요. 이거는 결합 연산자예요. 결합 연산자. 본드처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앰퍼센드 2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안녕 이란 글자하고 친구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안녕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라서 제가 따옴표. 근데 이건 숫자죠? 얘는 글자입니다. 앰퍼센드는 무조건 다 결과를 글자로 만들어요. 문자로. 숫자를 집어넣는데 1과 2를 결합하면 12가 아니라 1, 2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 12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은 가능한데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좀 천천히 풀어 나갈 테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기능에 대해서 좀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서부터 다시 볼게요. 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면 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 월, 일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변한다? 날짜로 변하는 거고요. MID는 뭐냐 이거지. MID. MID가 좀 헷갈려요. MID는 어느 글자에서 어느 글자 몇 번째 몇 개 몇 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제품명이 어디 있습니까? 제품명이 제품명 여기죠. B의 다섯 번째 셀에 있는 B의 다섯 번째 셀에 있는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를 이용해서, 이 글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11월이고 요것이 08월, 08일이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시작하죠? 몇 개? 두 글자. B의 다섯 번째 셀이라고 하는 XOC-1108이라는 글자에서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럼 요거는 몇 개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8일이고. 그렇죠? 어.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연도는 무조건 2017년이라 그랬으니까 2017년이니까 2017을 쓰고 몇 월? 11월이잖아요. 며칠? 08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017은 무조건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요 11이 중요한 거지. 11. 11은 어떻게 나온 거다? X 다섯 번째 셀에 셀이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 그렇잖아요. 08은 어떻게 된다고요? X 다섯 번째 셀의 일곱 번째부터 두 글자. 여기서 말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는
뜻을 MID 함수에서는 몇 번째서부터 몇 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이 말할 때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표현했지만 이 MID 함수, 미들이라는 함수에서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의미는 다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얘는 MID 괄호 열고 X 다섯 번째 셀에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는 어떻게 표현했다? MID X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부터 두 글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어, X5가 아니라 X5가 아니라 아까 틀렸다. B 다섯 번째 셀이죠? 왜 내가 X라고 썼지? 아, 요거 보고 했구나. B 다섯 번째 셀. 죄송합니다. 주책이 만발을 했네요. 예. 요거를 보고 자꾸만 X5라고. 그러니까 B 다섯 번째 셀에 있는 내용인데, 예. 요렇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함수로 묶어야 돼요. 이제 이 함수로 묶으면 요 10일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이게 들어가고 요 08 대신에 얘가 들어가야 돼. 얘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럼 얘가 뭐로 변한다? 2017년 11월 08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그냥 외우세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나 한번 제가 볼게요. 예, 책에도 그렇게 외우라고 써져 있어요. 자, 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는 데이트 2017, MID,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하나씩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데이트라는 함수는 날짜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2017은 2017년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쓴 것뿐이고, 중간에 있는 MID 안에 있는 내용은 또 두 번째 있는 그 세 번째 항목이죠. 이 MID 항목은 뭐다라는 거는 또 MID가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몇 글자를 잘라서 쓰느냐 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외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예. 처음 배우실 때는 어렵죠. 당연히 미적분이나 이거나 똑같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오래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게 편해요. 오래 해보니까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모르고 엑셀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엑셀 배울 때부터 막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아까 우리 입력하듯이 이런 거 입력하듯이 글자 입력하고 색깔 바꾸고 꾸미고 뭐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봤는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돼. 계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보면 수식이라는 메뉴 안에 재무함수, 논리함수, 무슨함수, 함수들이 있잖아요. 이 함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출판사에서 그 책을 하나씩 놓고 보니까는 꾸덕꾸덕 이해가 되더라고. 그 기간이 몇 년 됐어요.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알게 되고 익혀지게 되고 또 자주 하다 보니까 외워지게 되고 그렇게. 그러다가 IT 그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저 역시도 공부를 했죠. 2004년도부터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큰 계산 작업이 나오잖아. 이렇게 저희 시험 볼 땐 계산이 더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쉬운 거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함수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을 봐야지. 넘기니까 답이 보이잖아요. 설명이 없어.
그럼 이제 함수를 뜯어야 돼. MID가 뭔지 데이트가 뭔지를 뜯어보는 거죠. 그 찾아보니까 데이트는 날짜를 바꾸는, 날짜를 만드는 함수라고 돼 있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배우기, 외워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는 뭐 이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다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수월한 거지만, 저도 처음에 이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할 때는 알려주는 사람 없으니까 저도 힘들었죠. 여러분도 지금 막 답답해하고 그러실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 날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답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재 38쪽에 책에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보세요.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인데 여기다 입력을 하래. 이렇게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누르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세요. 그냥 입력을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띄어쓰기를 좀 해놨죠. 이렇게 띄어쓰기 해놨잖아요. 이거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띄워놓은 거고요. 저도 실제로 입력할 때는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쭉 이었어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써보세요. 우리 교재 38쪽에 1번 문제 답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입력한 결과를 이 아래쪽에도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엑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셀을 자세히 찍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귀퉁이 점이 하나 있어요. 점. 그 점. 그 점을 아랫방향으로 내리면 복제가 됩니다. 이 점을 아랫방향으로 내리면 복제가 돼요. 근데 복제가 됐을 때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굵은 줄이 중간에 껴들어가죠. 왜냐면 제조 날짜 위에 굵은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동체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굵은 줄이 들어가고 하단에 굵은 줄이 빠져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동체계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시면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날짜도 나오지만 숫자도 나오죠. 이때 홈 메뉴에 가셔서 얘를 뭐로? 날짜로 바꿔주시면,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날짜로 변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날짜가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간 자리였거든요. 근데 얘는 데이터 함수에 의해서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자동체계를 쭉 눌러서 드래그 했더니 중간중간에 굵은 줄이 지우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굵은 줄을 지우고 또 밑에 있는 굵은 줄은 또 넣어줘야 되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밑에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면 서식은 빠지고 결과만 남는데 날짜 서식도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홈에 가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일반 숫자 보일 텐데 간단한 날짜라고 클릭을 하시면 날짜로 변합니다. 날짜로 변해요.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블럭을 잡고 이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랬거든요. 우리 책 한번 보세요. 38쪽에 제조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선택한 후에 그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결과가 들어가요. 이게 편할지 하나 메모를 할게요. 셀에 값을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채우기라고 하는 자동채우기 작업을 하면 끝처럼 보이는데 서식이 깨진다. 서식이 깨진다. 선이 깨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블록 설정해서 어떻게 했다? 아까 그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서 간단한 날짜로 바꿨죠? 예, 간단한 날짜로 바꿨단 말이에요. 서식에 가서 간단한 날짜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이제, 1번 항목, 1번,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블록 설정하고, 입력할, 수식을 입력 후에, 수식 입력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를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하죠. 한꺼번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할지 위에 있는 대로 하는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양이 적으니까 8줄이니까 우리가 블록 잡고 컨트롤 엔터를 눌렀지만 이게 8,000줄이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가 힘들어요. 그때는 다 어떻게 한다? 그냥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입력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고 나면 서식이 깨지니까 자동 채우기 옵션에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고 그 서식이 또 서식이 없이 채워졌으니까 서식 깨졌잖아요. 그래서 서식을 다시 바꿔주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게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하고 양이 적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다가 입력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 누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이 책에서는 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에 보시면은 그 2017이라는 의미가 뭐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 수식 빨간 박스에 보시면 하단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서부터 두 문자를 구한다. 일곱 번째부터 두 문자를 구한다. 시험 문제지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고 써 있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라고 써 있지만 그건 사람 말이고 엑셀에서는 다섯 번째서부터 두 개, 일곱 번째부터 두 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문제 2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추가 주문 여부를 확인하래요. 추가 주문 여부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 뭔가를 쓰라는데. 예.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추가 주문을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부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를 써라? if 함수를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if가 뭔지를 또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아까는 함수가 데이터 함수, 미들 함수를 두 개를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는 if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는데 보시기 좋으라고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조건식을 물어보죠. 조건식. 그럼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는 if 재고량이 50 이하입니까? 물어봤어요. 50 이하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다면 추가 주문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질문할 거 아닙니까? 당신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끄떡끄떡. 남자 아니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왜요? 그랬더니 남탕으로 가시오. 이거죠.
당신의 나이가 20세 이상입니까? 19세 이상입니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럼 왜 물어보셔? 하겠지. 성인이면 입장, 아니면 귀가 좋지.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왜? 여기는 성인 나이트클럽이야. 그러니까는 애들은 못 들어가. 이런 거지. 자녀 수가 이 3인 이상입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의 자녀 수당을 준대. 아니면 1인당 5만원만 주겠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재고량이 50 이하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재고량이 작다 50. 이렇게 쓰면 재고량이 50 이하입니까? 물어보는. 작거나 같다면. 이게 이하예요. 이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공백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백입니다.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고량이 어디죠? 여기서 말하는 재고량이 어디 있습니까? H의 다섯 번째 셀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H의 다섯 번째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이 엑셀화하는 과정이에요. 엑셀화하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래요. if 함수는 질문을 하죠. 평균이 60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등수가 3등 이내에 들었습니까? 그러면 본선 진출 아니면 빈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게 빈칸인데 따옴표 열고 닫고를 쓴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 입력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고 꾸밀 거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할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는 if 괄호 열고, 아까는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를 썼는데 지금 하나씩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 뭐라고 뜨죠? 로지컬 테스트. 질문을 하래요. 누가? 재고량 너. 얘를 클릭했어. 그랬더니 껌뻑껌뻑거리잖아. 작거나 같다 50. 5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질문이에요. 콤마 valid true 참일 경우 추가 주문 따옴표 닫고 콤마 아니면 빈칸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마지막 괄호는 안 닫아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닫는 연습을 하시면 좋죠. 엔터. 오? 비어있어요?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비어있잖아요. 얘는 50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동채우기 할 겁니다. 자동채우기 쭉 하고 나서 선이 깨졌잖아요. 선이 깨졌으니까 뭐라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선이 살아나면서 글자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까 날짜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서식 없이 채우니까 숫자가 돼버린 건데 지금은 자동 채우기 뚝 하고 나서 선이 깨졌으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 들어가서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르면 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결과는 쫙 보일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또 하나, 아까 날짜를 우리가 자동 채우기 했는데 날짜 그 서식을 아까 뺐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날짜가 숫자로 변했죠. 아까요 여기가 이게 숫자로 변했잖아요. 숫자로. 이렇게 이 숫자와 날짜의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얘도 숫자로 바꾸면요 재미난 결과가 나오죠. 이제 한번 보세요. 43,047이죠? 자, 아까 요거죠? 요거. 얘가 43,047이야. 43,047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이게. 1900년 1월 1일을 1로 기준을 잡아요. 뭐든지 숫자는 기준수가 있어야 돼. 기준수. 우리 수학에서 수가 기준수가 1이에요. 1이 있어야 2가 나오잖아. 1900년 1월 1일을 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43,047번째 날짜가 2017년 11월 8일이라고. 그래야 날짜와 날짜 간격도 계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빌려갔는데 언제 갚았단 말이야. 반납을 했단 말이야. 대여기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며칠째 살고 있는지. 커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난 지 100일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난 날 지금 날짜에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그 날짜를 숫자로 계산하는 거죠. 1900년을 1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뭐로 바꾸면, 날짜로 바꾸면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88년 11월 11일이 이 날짜고 지금 날짜는 요 날짜니까 지금 날짜에서 옛날 날짜를 빼주면 만 925일 차이가 나죠. 그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만 925일. 그리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다, 결혼한 지 며칠 됐다, 뭐 무슨 기념되는 날이 며칠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날짜는.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지 11년이 됐는지 이런 연도수만 계산하는 함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엑셀에서는. 엑셀로 해보니까는 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더라고. 안 되는 거 빼고. 그 안 되는 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 갖고 있지? 이런 건 안 돼. 계산에. 추상적인 건 안 되고 아, 딱 숫자로 정해지는 거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보세요. 하나 계산했잖아요. 하나 계산했잖아. 하나, 두 개 계산했잖아요. 첫 줄. 그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서식을 없이 채우면 한꺼번에 결과가 들어가요. 우리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쭉 계산해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셔도 돼요. 네. 아까 우리 자동 채우기 옵션 뭐, 왜 서식 없이 채우기 왜 한 거예요? 테두리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령을 잘 아는 친구들은 얘를. 처음에 이거로 만들어, 그냥. 모든 테두리를 해놔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아까는 여기가 날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냥 자동채우기 쭉 훑으면 답이 됐죠? 선 안 깨졌잖아요. 얘도 자동채우기 하면 선 안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굵은 테두리를 두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편하신 대로 하는 건데 헷갈려. 다 풀고 나서 테두리 선 못 그리고 갚아버리면 감점 당하거든. 그러니까 테두리선 그릴 때 미리 다 긋고 계산할 때 계산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단계 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